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 실어주시고. 그 다음에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5m 가면 출발 신호 꺼주시고 바로 우측 깜빡이 킵니다. 우회전. 자, 여기 실제 시험장 출입구는 아니에요. 실제 시험장 출입구는 오른쪽 10m 옆에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올려준 영상 잘 참고하시고 그 부분은요. 자, 좌우 확인하고 오른쪽으로. 15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였기 때문에 사람이 수시로 지나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람 주의하면서. 자, 10초 안 걸리면 이제 출발.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오자마자 진로변경 해야 되니까.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자, 여기 도로가 짧은 게 30m 봐줍니다. 들어오자마자 깜빡이 끄고 바로 한 번 더 한 칸 더 옮깁니다. 자, 30m 주행하시고 왼쪽 보시고 진로변경. 자, 다 들어오셨으면 깜빡이 꺼주시고. 자, 중립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금방 출발할 것 같습니다. 약 500m 앞 유턴입니다. 가다가 포켓차로 생기면 글로 옮길 거예요. 예. 자, 저쪽에 왼쪽에 포켓차로가 있습니다. 자, 30m 진행을 해야 되니까 미리 깜빡이 켜야 되겠죠? 자, 미리 깜빡이 켜시고 브레이크 쓰면서 앞에 차 주의하면서. 자, 왼쪽으로 옮기실 때 왼쪽 보고 이렇게 슬러 변경. 껐다가 다시 켜야 되겠죠? 불법 주정차 주의하셔가지고. 예. 자, 신호 바뀌었네요. 예, 좌회전 시 또는 보행 신호 시. 자, 멈춰서 중립. 지금 좌회전 끊겼기 때문에 이게 횡단보도 신호등 잘 보셔야 돼요. 잘 안 보이시면 건너는 사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어 놓고 핸들 다 돌리고 보행 신호. 왼쪽 3차로 들어가자마자 무슨 깜빡이?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보시고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깜빡이 끄시고. 버스용 차로가 점선이 짧아요. 30m 구간이 안 돼요. 그래서 30m 진행 못해도 여기는 봐줄 겁니다. 멈추면 중립. 앞에 초록불은 들어왔어요. 하지만 차가 많아서 중립 넣은 겁니다. 자, 이제 기어 넣고 출발. 60km 안 넘으면 됩니다. 자, 통과.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중립. 이것도 이제 버스 지나갈 때 조심하시고요. 점선 들어갈 때. 자, 기어 넣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들어갑니다. 점선에서. 이때 깜빡이 안 꺼지죠. 조심.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앞에 사람 있으니까 정지. 멈추면 중립. 할머니까지 건너면 출발할 겁니다. 자, 건넜죠?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왼쪽 안전 확인. 오른쪽 끝으로 들어오고. 자, 들어오자마자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주행하시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여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10km 초과 안 봐주니까 50km 넘지 마세요.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150m 유턴.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좌회전실 들어와 있네요. 화물차가 후진할 것 같으네요. 기다렸다가 출하 바뀌었죠. 이때 중립 화물차 빼고 나서. 자, 보행신호가 들어와 있네요. 그럼 유턴 가능하죠. 이제 속도 줄이면서. 자, 오른쪽 끝으로. 3차로 자, 가다가 우회전할 거니까 3차로 진행할게요.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출발. 불법 주차 없으면 계속 3차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딜레마존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정선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근데 정선 지나진 않았어요. 시야에 안 보일 뿐이지. 자, 우측 깜빡이 켜고 150m 우회전. 지금 자전거 도로로 택시들이 가네요. 이거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실격되는 거예요. 저 자전거 전용 도로죠, 그죠? 예. 멈추면 중립. 자, 초록불이니까 일상제 할 필요 없고 저쪽 오른쪽으로 갔을 때. 자, 여기서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오른쪽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앞에서 정지해야 되겠죠. 스탑. 멈추고 중립.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가도 돼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건너오는 사람들까지 없으면. 네. 아직 신호등은 5초 남았습니다. 저 뛰어오는 사람 있네요. 자, 뛰어옵니다. 3초. 자, 횡단보도 빨간불 바뀌었어요. 사람이 뛰어와요. 이때 가시면 안 돼요. 사람이 뛰어오기 때문에.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30m 주에.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여기 제한속도 50km, 60km까지 봐줍니다.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또 30m 주에. 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방금 저렇게 뛰어오는 사람, 횡단보도 빨간불이었어요. 그 가시면 실격되는 거예요. 빨간불에 건너는 사람까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아까 자전거 전용도로로 갔던 택시들인데 어차피 똑같이 만나네요.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죠.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자, 진로변경 미리 할 거니까 깜빡이 미리 켜시고요. 자, 왼쪽 안전하기 브레이크 쓰면서 안전지대 발치하시고. 좌회전 들어와 있네요.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유턴 신호. 자, 속도 줄이면서. 자, 3차로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무슨 깜빡이?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자, 여기도 30m 안 돼요, 그죠? 깜빡이 꺼주시고.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기어 넣으시고 출발. 시험장 들어갈 때 버스 주차로 주의하셔야 돼요. 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여기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저 앞에서. 자, 깜빡이 껐다. 다시 우측 깜빡이. 초록불이니까 진행해도 되죠. 자, 횡단보도 사람 주의. 걷는 거 확인하고 천천히. 여기 중요한 거는 보행자분들이 막 수시로 지나다녀요. 그래서 이거 무지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저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도 기다려야 되는지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좌회전 깜빡이 켜시고. 자, 여기가 이제 시험장 들어가는 출입구거든요. 여기로 안 들어갑니다. 실제 시험 볼 때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 영상처럼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못 들어가게 차단계에 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종료 매트 들으시고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멈춰서 엄지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까지 끄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동생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지금까지 슈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